업종 공약 업앤다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글로벌 OTT 한국 시장에 진출 콘텐츠주 꼽아주셨습니다. OTT 전쟁이 이어집니다. 뭐 쿠팡도 OTT를 하겠다 이렇게 가세를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적으로 OTT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그 모멘텀 콘텐츠주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OTT 전쟁이 작년부터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OTT라는 어떤 이런 플랫폼 이런 사업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좀 반대 수혜를 상당히 좀 크게 받은 섹터이자 뭐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OTT 업체가 넷플릭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3,30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했고요. 올해는 거의 5,600억 이상의 좀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의 어떤 컨텐츠 산업을 상당히 신경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통계가 나왔는데요. 월 사용자 수가 2월 기준으로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월에 한 47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100% 이상 지금 월 사용자가 지금 한 달 만에 급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 넷플릭스는 뭐 가장 첫 번째 선두주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후발주자들이 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2019년 11월에 좀 공식을 런칭했고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됐을 때죠. 그때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뭐 SNS 트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상태를 좀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구독자가 1억만 명을 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홍콩, 동유럽을 좀 상대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작년에 지금 1억만 명을 그 구독자가 넘었는데 일단은 뭐 2024년까지 3억 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 목표에 따라서 지금 160억 달러를 더 이제 투입을 해서 어떤 시장에 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회사가 좀 애플 TV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애플 TV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한국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Coming Up Next Volume 4라고 해서 지금 한국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작품들이 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브레인이라는 어떤 작품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자회사죠. YG 스튜디오 플럭스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뭐 엔터테인먼트가 좀 참여를 하면서 사실 기대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닥터 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촬영을 좀 시작을 했고요. 올해 안에 좀 방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열기가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미나리에 대한 어떤 영화의 소식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이런 OTT,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뭐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로나19로 좀 많이 힘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반대 수혜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OTT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주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올해 예정되어 있는 넷플릭스의 투자 규모만 봐도 지난 몇 년간의 전체 투자 금액보다 더 큰 규모가 올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OTT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까지 말씀하셨지만 아마존 프라임도 또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들이 뭐 글로벌 공략하면서 우리 또 가성비 좋은 우리 콘텐츠들 계속 투자를 할 거라는 그 기대감 들인데요. CJ E&M,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또 에이프 스토리, 또 뉴, 그리고 덱스터와 위즈 스튜디오. 저는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VFX 쪽이 어젠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 영상 VFX 기업이 또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그쪽이 좀 강했는데 오늘 또 다른 종목이 나올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반도체 섹터 꼽아주셨는데요. 업황은 좋은데 금리가 발목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금리가 발목을 잡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좀 중심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SK하이닉스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섹터를 좀 가져온 게 사실은 이제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서 그런데 일단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에 대한 논란이 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는 이제 뭐 성장주이자 가치주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좀 눌리게 되면 뭐 지수가 좀 많이 안 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향후에 이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중 하나라고 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적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RAM에 대한 설비 투자가 뭐 한 49억 달러, 4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2019년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좀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4대 메이저 회사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서버 업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등 여러 가지 좀 어떤 PC라든지 DRAM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수요를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수급에 좀 차질이 생겼고요. 이에 따라서 좀 수요가 공급을 좀 능가하는 현상 때문에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텍사스 한바 같은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반도체 지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못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KRX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좀 약간 0.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좀 못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지수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약간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어떤 대형사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고포에서 저포로 좀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이제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FOMC 좀 회의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은 금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가 문제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단기 바닥을 좀 잡은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실적 장세가 온다면 다시 한번 2분기부터는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담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반도체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도 어제 종가를 보면서 양대 지수가 21선 저항을 약간 넘어서면서 마감돼서 별이 반짝. 아, 지금부터 이제 또 어떻게 시장을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월 17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2분기인데요. 2분기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다. 1분기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재 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14만 원 선 돌파 시도 나왔다가 지금 이 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요. 8만 2천 원 선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지지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핵심 공략주가 나올지 콘텐츠주도 사실 턴어라운드주 아닙니까? 뭐 유통주만 볼 게 아니라 콘텐츠 턴어라운드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콘텐츠에서 예. 좀 하나 뽑아왔는데 네. 좀 주가가 좀 그래도 많이 안 간 종목 CJ E&M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CJ E&M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티빙에 좀 어느 정도 사활을 걸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TT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년간 한 4천억 정도의 제작비를 좀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유료 가입자의 좀 어떤 확장을 좀 상당히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JTBC와의 좀 협업을 통해서 이제 뭐 경이로운 소문들 어떤 컨텐츠의 흥행을 좀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CJ 같은 경우 네이버랑 지금 어떻게 보면 협업을 시작했죠. 반 쿠팡 연대를 좀 결정을 했는데 지금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에 좀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티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제한 방송, 무제한 이용권이 좀 나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와 CJ의 어떤 첫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티빙의 소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서로 지분 교환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의 어떤 CJ는 계속해서 좀 같이 가야 할 어떻게 보면 좀 피를 섞었습니다. 예, 좀 첫 단추를 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좀 상당히 좀 그 컨텐츠 강화에서 좀 많이 좀 금액을 쏟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익성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외형 성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비영업 가치 또한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1월 달에 좀 급상승한 부분을 좀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좀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생각에 뭐 14만 원대부터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고점이 17만 4천 원인데요.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좀 올해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 14만 원 근처에서 좀 분명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한 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12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시간 투자는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목표 주가를 높게 보면서 시간 투자를 해보자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OTT 플랫폼의 가치, 티빙의 가치, 네이버 쪽과 제휴하는 그 기대감 언급해주셨고요. 또 콘텐츠 뭐 제작도 하고 있고 또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비영업 가치도 주목합니다. 아, 오늘장 글로벌 OTT의 한국 시장 본격 진출에 따른 콘텐츠주의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실적 전망 이들도 잘 챙겨보시고요. 반도체주는 미국 금리 상승 영향으로 하락을 예상하지만 2분기에 도래할 실적 장세의 주도주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올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 기조가 예상되고 있고 또 비영업가치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CJ E&M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